자,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드님이 계시는데요. 예. 어떤 아드님일까요? 어이, 우리 아들은요. 네. 자랑할 것이라고는 잘생긴 얼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예, 텔레비 속에 저 친구 닮았더라고요. 누구야, 누구야? 그, 잔우산이? 잔우산이? 전우... 정우성 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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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요. 예, 예, 그 엄마! 친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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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나 어떻게 엄마가 잔우산이 닮았다고 했는데! 엄마 너무 뻥쳤어. 야! 아, 그거 빨리 저 내 방에 벽걸이 에어컨 좀 달아줘. 이게 뭔 놈이 벽걸이 에어컨이야 벌써부터! 나 그걸로 달아줘. 씽씽 불어라! 씽씽씽씽씽! 처먹었냐 이거? 아, 냄새. 내가 정수랑 엮지 말라니까. 엄마, 그리고 혹시 그 식탁 위에 그거 나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거? 그 엄마가 잠깐 여기 때우라고 엄마 간식 해놨지. 엄마 이게 아니 엄마 이게 간식이야 이게 아니, 엄마? 엄마. 아니 용. 아니 엄마 이게 간식이라고. 엄마. 야. 용. 엄마 이게 무슨 칼이야? 여기서 싸워도 되겠는데 엄마 이거 봐봐. 닭 떨어지면 닭 떨어지면 닭 봐봐. 이거 봐봐. 떨어지면 네 꼬지도 떨어. 너 시기야. 닭을 떨어뜨려 시기야. 너는 오늘 사망각이야 너는. 엄마가 지금 너 지금 장가 보내려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누가 널 좋아하겠냐. 엄마 나 최소 그러면은 투애니 형 산다라박 스타일 알지? 누? 방다락딱다락 뚝다라다다락 방다락딱다락 뚝다다다다락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내주잖아. 주접을 뭘 끝내줘 이 새끼야. 아까 놈 밟으면 돼지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피했어. 어, 나 밟으면서 오, 너 아차 싶더라고 엄마. 이 새끼 아우 내가 전음식이 내 아들이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쌩쌩쌩 쌩쌩쌩. 아, 자,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갖고 계시는데 네. 어떤 아드님인지 궁금합니다. 아, 우리 아들은 기념일 마다요. 예, 예. 저한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는 남자친구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아, 좋은 아들이다. 얼마 전에도 제 생일이었는데 예. 명품 가방을 싹 안겨주더라고요. 와, 최고네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기분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저희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어떤 노래? 여러분들 장윤정의 어머나 아시죠? 네, 오늘 한번 불러볼게요. 네? 하나, 둘, 삼, 사.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차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아줌마, 이렇게 힘없이 부르면 안 되고요. 아줌마, 왜 불판에 고기 타면 깜짝 놀래지? 그 느낌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삼, 사. 어머나, 어머나. 제 고기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한다, 잘해. 아, 잠깐만요. 어머, 살자 선생님. 예, 예. 아, 이 교양 없는 여자가 지금 나를 뭔데 가르켜? 진짜 이 아줌마가 아주 간땡이가 부었네. 아줌마 몸땡이가 부었죠. 어머, 이 주댕이. 아줌마 지금 몸뚱아리 모양이 이빨 같아요, 이빨. 어? 아니, 노라니까 확 내겠네. 어머, 이게 어머, 뭐라는 거야. 어머, 살자 선생님. 예. 나 이거 나온 김에 개인기 한번 해볼래. 어떤 개인기요? 어, 개인기 내가 주댕이를 빵 쳐서 바로 그냥 나오게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좀 짧게 지내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아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데 네. 따님은 또 어떤 따님인지 궁금하거든요. 참 제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딸이 참 친구처럼 저랑 잘 지냈어요. 그 얼마 전에도 우리 딸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같이 했는데 아,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야, 어떤 게임 하셨길래 그랬을까요?
저기 뭐야 혼자 왔어요? 어머. 그거 했는데 아, 야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어머, 시간이 되면 우리 함께 해봐도 될까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일단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 예전에 우리 제가 한번 가르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네. 보여주려고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어. 아, 이렇게 일어나면 성공이에요. 성공.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재밌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실내 간다면 은 커플들 있어요. 커플, 난 커플이다 하시는 분. 두 분 다 나와주시겠어요? 나오세요. 이거 같이 하면 아주 재밌어요. 네. 어머니가 이거 두 번째 쓰시고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긴 사람은 제가 선물 드려요. 선물. 자, 일단 다 앉으세요. 시작. 혼자 왔습니다. 저도요. 아니, 나 지금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아, 딸전하겠었죠. 예, 예. 사실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건강이 최고죠. 우리 딸이 저 닮아가지고 아주 건강한 몸이에요. 어,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저도 그래가지고 그 수영 상비군 출신이에요. 어, 국가대표 상비군. 그래가지고 도청 그 수영 대회를 열었었는데 거의 올림픽에 근접하는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야, 그래요. 이걸 미리 저희가 듣고 나서 자료 사진을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아, 그거 안 돼요. 아, 있더라고. 그 왜냐면은 인터뷰 사진이 있던데 아버지. 아니 이게 그 자막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우리 도청에서 인기 스타 이게 됐어요. 아니 어떤 사진이길래요? 이런 사진이에요. 엄마! 아니 자막이네! 엄마! 아니 다른 사진도 있는데 이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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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왜 다 그렸었어? 아유! 이런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유 아우치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아버지? 예. 예 정신 차리시고 수영 포즈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오늘 또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생일상을 직접 차린 게 아니고 밖에서 사온 음식으로 갖고 와서 자기가 차린 척을 했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그런 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왔든 뭐 차렸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는 감사하다 이 시기야. 용명아! 이 영원한 거 절대 없어! 어머! 결국엔 나!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오늘 밤은 삐딱하게. 지적을 저러. 지적을. 엄마 내가 사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못소라냐? 너 못소린 거 다 알아. 엄마 못소리 무슨 뜻인지는 알아? 알아. 무슨 뜻인데? 모가지 위로 쏠린다고. 너 엄청 쏠려 지금. 위아래 모가지를 기준으로 위아래 다 쏠려. 다 쏠려. 다 쏠려. 다 쏠려. 엄마 아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는 각 구청에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 아 뭐라고 뭐라 본 거야? 엄마 서다기 3년이면 3학년이야. 주접을 시켜. 아우 내가 저놈이 시키라 아들 놈이 시키라.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우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 따로 있고 예, 예. 우리 딸 인생 따로 있고 그렇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 솔직히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이 사실 제 생일이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일이시구나. 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하고 감사합니다. 동료분들이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이 친구가 좋겠네. 아, 자네들 이거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했어? 아이고는 계장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동료분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 아이고 어떻게? 자네들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자네들이 이렇게 뿌려대면 옷이 젖잖아.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비닐옷만 입고 다녀. 어이 김관덕 요거 보여 요거? 에? 나 오늘 생일이라고 팬들이 준 거야 팬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 이게 저 스타들만 받는 거라고. 어? 아이 그나저나 저 뭐 좀 시켰더니 이거 매니저는 왜 이렇게 하나? 얘는 항상 늦어 가만 보고. 아유 뭐 좋아하시겠어요? 아 진짜.
기억나세요 정말. 야, 너는 마 나 생일인데 지금 빈손으로 왔어? 아, 아니죠. 아, 형님 생일인데요. 그냥 올 수가 있나요? 형님 좋아하는 그 한방족발에다가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가 위에 가득 들어간 시카고 피자까지 싹 가져왔어요. 아이, 자식.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어요. 아, 좋아, 좋았어요. 아유, 이걸 내 진짜. 아유. 야야야. 빨리 시작하자. 저 생일 파티 해야 돼요. 어, 아, 빨리 아, 시작하자. 어? 아, 지금 신인 배우 한 명이 좀 늦어가지고. 아,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인 배우 한 명이 늦어? 아, 정말 내 진짜.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자백이시다! 신배우 황진석이시다! 우와! 연예인을 처음 봤시다! 우와! 야, 뭘 이렇게 오프닝이 길지, 이게? 어? 죄송하시다! 어, 그래. 반가워서 그러시다! 아, 지릴 것 같지요? 우와, 나 연예인을 처음 봤시보! 그 아까 제이오는 뭐지? 개발했시다. 야, 이거 정말 못 보던 걸 많이 하네 오늘. 어? 야, 근데 신인회면 좀 일찍 다녀야지. 마, 네가 어? 이렇게 늦게 오면 돼? 왜 늦게 왔어 너? 아, 샵 갔다 늦었시다. 어? 샵을 갔다 왔다고 네가? 와. 야, 샵을 갔다 왔는데 왜 이래? 어? 머리 한 거야? 눈썹 했다요. 눈썹을 했다고? 눈썹이시다. 야, 야, 근데 눈썹이 왜 이렇게 찰랑거려? 샴푸했다. 꼬꼬 감아라 눈썹이 빠진 듯. 꼬꼬 감아라 눈썹 닮아 오시고. 야, 근데 저 오늘 찍을 영화 너 뭔지 알고 왔어? 어? 내부자들이에요, 내부자들. 어? 근데 네가 이런 눈썹을 하면 내가 널 어떻게 쓰니? 좀 정리를 좀 해봐. 어? 알겠시모. 아, 참. 아니 뭐, 아유, 내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비벼라 수염이 생기 더더 비 와 와. 아니 됐다 됐어. 야, 수염이 여기만 이렇게 긴 거야 너는? 어? 컴플렉스가 하나 있시보. 뭔데? 아, 비밀임도. 아니 인마, 컴플렉스는 얘기하고 사람 딱 보여주고 이렇게 풀면 돼. 뭔데 인마? 가슴털이 남들보다 조금 기시다. 야, 가슴털이 있으면 멋있지. 안 됐어. 가슴털 너무 기시다. 아니 뭐 어떤데 인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보고 내 판단을 해줄게. 그만. 괜찮으실까? 야, 많이 피곤해. 야, 이 정도면 거의 커튼 아니냐? 어, 피곤하시가 아니시야. 놀리기가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저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이렇다 치고 뭐 이건 뭐야? 저거는 어? 배꼽에 뭐? 와! 악세사리 순동 벨리 댄스 배우시매. 벨리 댄스? 그만해,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아, 그만해. 어? 선배 것도 준비했시다. 아예 난 됐어, 난 됐어. 나는 됐고 얘 어? 예, 해줘 얘. 예. 너 해도 어? 네가 한번 해줘. 예, 그럼 뭐 저라도 괜찮아요. 그래, 그래, 저도 되겠을까? 네, 저도... 배꼽에 하는 것이다. 예. 야. 너 배꼽 어디 갔냐? 먹었나? 뭘 먹어? 저기. 어이. 아, 여기 있어요. 어. 와. 야, 김감독 잠깐 나 얘기 좀 하자. 야, 좀 이상한 애가 온 것 같아. 어? 야, 저런 애랑 내가 무슨 연기를 해? 아, 저 하는 짓 좀 봐봐 줘. 야, 저걸로 마술을 한다. 마술을 해 지금. 어? 근데 저 친구가 연기 오디션에서 1등 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야, 야, 야! 와! 너 일로 와봐. 너 저기 연기 오디션에서 1등 먹었다며? 와! 그 연기 좀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저 어? 믿음이 안 가서 그래. 그 자식아? 뭐? 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면 네가 이 자식아! 어! 야! 죽었나 봐. 일어나봐. 어. 야, 연기 대박. 우와.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안 돼.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머리 빠요. 우와. 없어. 묻자. 묻자. 그래. 묻자. 묻자. 묻어. 안 돼! 묻자. 안 돼! 묻자. 안 돼! 묻자. 이 자식이 지금 뭐하는 게 이제. 넌 뭐해 인마. 메리 크리스마스. 뭘 메리 크리스마스.
와. 야, 치워 이거 치워. 야, 그냥 저기 빨리 찍자. 어? 빨리 찍자. 빨리 찍어. 어? 저 죄송한데 지금 회장 역할 맡은 배우분이 오늘 해장하러 가서 못 올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회장이 회장. 아무나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마 그거는. 야. 아. 너 저 회장 역할 좀 해. 아,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 아 많이 배워서 다 알아요. 아, 모르는 거 몰라요. 아니 모르는 척을 하면 돼. 아 다 아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너 저 결혼하기 전에 사귄 여자친구 이름 뭐지?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야 모르는 데 버리시자. 응? 자 우리 형아 냄자들에서 회장을 고문하는 신입니다. 네네 액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어이 문 회장. 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너 내 돈 어디다 숨겼어? 진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 놈 이거. 요. 아, 안 돼요. 요. 아, 야, 진짜 몰라요. 요. 몰라요. 안 돼요. 가서 톱 가져와. 아, 살려주세요. 아,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톱 가져오라고 톱. 자식아, 톱. 톱 몰라, 톱. 톱 가져오라고 톱. 아, 진짜 모릅니다. 그러길래 순순히 말을 했으면 들었지. 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너 이제 잘 가라. 아니, 응? 뭐. 뭘? 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캐토 토. 더 캐토 토야! 톱 가져라고 톱! 톱! 톱 가져라고 톱! 알겠습니다. 내가 뭐 큰 거 바래? 몰라요. 살려주세요. 이번에 살짝 겁만 준 거야. 아, 톱톱. 네? 제시야! 아, 잘 가, 응? 이 자식이 정신 나갔어? 톱 갖고 내 고수도 못 갖고 임마? 이 자식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이 자식. 응? 너 뭐 하는 거야? 흔들었어요. 뭘 흔들어, 이 자식이! 아유, 한 자식! 너 일로 와. 너 톱 몰라? 톱! 그러면은 도끼 갖고 와. 도끼? 도끼 날 거 아니야. 아, 진짜 말씀하시지 그러지 뭐. 도끼 가져와, 도끼. 도끼를 알 것이다. 어, 살려주세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오키도키 둥, it's the truth. Yes! 오키도키 둥, 정말로. 오키도키 둥,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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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야, 뭐 장난쳐 지금 연기가 장난이야, 임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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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코야? 네가 지코냐고 임마? 아, 그만하세요. 어? 넌 뭐야? 아, 싸만코예요. 뭘 싸만코야, 이 자식아? 웃겨? 이 자식 지금 장난치나, 이 자식. 자식아, 어? 자식 뭐야, 어? 뭐야? 쪼기. 뭘 쪼기야, 이 자식아? 웃어? 너 지금 웃겨? 아, 형님. 인상 써, 너 지금? 아, 형님, 그만. 웃겨? 아, 형님. 인상 써? 어. 뭐야, 그. 야. 인상 안 풀어? 인상 풀으라고. 풀어. 풀어. 아, 형님. 형님? 야. 아. 야. 아. 야. 와! 너는 저 꿈도 없지? 응? 꿈이시다! 뭔데, 막 꿈이? 저 개그맨의 꿈이도! 야, 이 자식아. 개그맨 자식아. 아이디어도 잘 짜야 되고, 어? 사람들도 웃길 줄 알아야 돼. 어? 사람도 못 웃기고 아이디도 못 짜고 어? 그러면서 돈 버는 그런 개그맨이 막 세상에 어딨어 봐.